보통의 경우에는 설날에 맞아 오늘 오전 임진강 망배단에서 제28회 망양 경모제를 열었습니다. 오늘 경모제에는 통일 경모회 소속의 실향민 200여 명이 모여 함께 차례를 지내며 망양의 한을 달랬습니다. 경모제에는 황진아 한나라당 국회의원, 황덕호 이북 5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식 통일부 차관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복되어야 할 설날입니다. 하지만 고향과 가족을 떠나 오신 분들께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가슴 아픈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 각계 대표의 헌화와 분향도 이어졌습니다. 마음을 담은 통일 노래가 임진각을 넘어 그리운 북한 땅까지 울려 퍼집니다. 손 뻗으면 닿을 거리. 넘어갈 수 없는 실향민의 그리움과 애절함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이산가족 만남? 뭐 이런 거보다는 서로 헤어진 사람들 안부나 알고 생사 확인하고 서신왕래라도 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망양 경모제는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합동 차례상을 마련해 함께 차례를 올리는 행사로 매년 설과 추석에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립니다. 이상 천지TV 남선경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